아니구나. 방금 했던 게 19강이었구나. 이제 21강. 여기 들어가서 포크를 하고. 이펙스 솔리드 아 그거도 참 버텀바 1 제가 봤을 때 666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아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거는 안 맞는 거 좀 조정 좀 할게요. 헤딩 Y를 요정 주고 이걸 앉은 것 같아요. 이걸 왜 기본적인 걸 안 했네? 하지 않았나? 아이고 이거 좀 구조를 좀 바꿔야겠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여기다가 요게 뭐냐면 탑바가 탑거든요. 여기다가 py 한 10 정도 좀 적어보겠습니다. 헤딩 Y축 10이 없나? 있는데 버튼바 같잖아요. 플렉스 패딩 들어갔는데? 왜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적어봤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헤딩을 제가 여기서 헤딩을 주고 있었어요. 헤딩 위아래 00 이거 이걸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서 지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됐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녀석이 여기 색깔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우리 거는 색깔이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 그건 왜 그런 거냐? 바탕방에서 마진을 줘서 그래. 이건 마진 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너무 딱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바텀바 위에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섹션 요거네요. 여기에 헤딩 바텀 50픽셀 이 정도 됐죠? 이렇게. 근데 뭐 마진 중에는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진이요? 이게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마진이니까 지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랑 그냥 이어져 있잖아요. 색깔 붙어 있잖아요. 아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아까는 색깔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가 살짝 띄어져 있었어요. 마진이니까. 그러니까 배경색 여기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진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진 없애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붙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냥 붙기만 하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붙기만 하니까 이렇게 붙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붙긴 붙었는데 여기 안에 여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마진으로 하면은 요 사이에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여기다가 패딩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네. 됐습니다.